봅시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보면 조금 여기 잘못됐을 거예요. 이걸 수정하기 전에 됐는데 오늘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과 마치고 나서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Y로 트랜스포메이션 됐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 펑션이 뭐 T of X로 존재할 때 이 X의 PDF와 뭐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 트랜스폼드 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의 무엇인가를 PDF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한 경우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경우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경우 두 가지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했고 두 번째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XY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X와 Y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이러한 펑션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나온다라면은 얘 민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민값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따가 이거의 PDF도 우리가 볼 텐데 일단은 이렇게 변형됐을 때 이렇게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 Y가 와서 여기에 Y로 온다라면 Z로 예를 들어 Z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로 온다라면 이거의 민 밸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가장 쉬운 애가 Z는 X 플러스 Y, X, Y가 와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합쳐지도록 나오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G바라고 해서 expected value of GXY는 joint PDF, XY의 joint PDF를 이거에 만큼 weight를 줘가지고 double integration 한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Y를 더 넓혀가지고 X1, X2 해갖고 XN까지 해서 output 값이 이렇게 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어떠한 조합으로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민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인티그레이션이 몇 개 나오겠어요? N개 N튜플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PDF는 조인트 PDF는 무엇의 조인트 PDF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X1부터 XN까지의 조인트 PDF에다가 이만큼의 웨이트를 줘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그샘플을 보면은 X1, X2, XN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웃풋 값이 이 알파1, 알파2였고 알파i의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이거의 빈 값은 얼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X1, X2 하고 XN 하고 아웃풋 값은 여기 Y는 알파 I, XI 한 것들의 다 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민값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데리베이션 없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민값이? 즉 Y는 알파 1, X1 자 N은 1일 때라고 생각해봅시다. Y는 알파 1, X1인 경우에 X1의 민값이 N이라고 한다면 Y의 민값은 얼마겠어요? 알파1 곱하기 N 되겠죠. 자 이제 알파1 X1 더하기 알파2 X2라면 X1의 민값이 M1 X2의 민값이 M2라면 Y의 민값은 얼마겠어요? 알파1 M1 더하기 알파2 M2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아까 같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expected value of 요거 요 새로운 랜덤 variable를 하는데 요거는 fx1 xn 해갖고 이렇게 아까 n 튜플의 랜덤 variable 그 다음에 요 부분 알파 xi
이제 이 서메이션을 넣은 거예요. 서메이션이 이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이제 뺀 거죠. 밖으로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해보면 첫째, 이 인티그레이션만 보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안에 있는 인티그레이션만 보면은 dxi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죠. xi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i의 인티그레이션이고 이 레인지는 xi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조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봤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널 덴시티 펑션에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고 자기 거 웨이트를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서메이션이 없고 첫 번째 xi에 대해서만 해보면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알파 xi, xi. 그 다음에 이 pdf 파일에서 xi가 있고 나머지 xi를 뺀 x1부터 xn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거는 뭘 말하냐면 density function을, 아니, marginal density function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xi의 pdf만 남게 돼서 알파 i, xi의 민값. 그거를 1부터 n까지 모든 경우에 해보면은 각 그 합들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이해가 안 간다라면, 저기, 금방 했던 말이 아마 대충 얼굴 표정을 보면 아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리뷰 해볼 때 복습해볼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주식. 그날의 주식 동향. 그러니까 주식이 마감될 때, 코스피 주식이 그날 마감될 때의 그, 저기, 뭐, 포인트 있잖아요. 그쵸? 500선을 넘었다. 코스피니까. 뭐, 그렇게 해갖고, 뭐, 400 얼마. 그 떨어지면 400 얼마. 막 그렇게 또 올라가면 500 얼마. 그렇게 그거 하고, 매일매일 그 동향을 우리가 본다라고 합시다. 그게 랜덤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랜덤 베리어블로 변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면은 날씨, 그날의 온도, 정오 12시였을 때 온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뭐 25도, 뭐 어제는 좀 2도 정도 높았다고 하니까 어제가 27도, 내일은 얼마. 그 온도의 변화에 따른 그날의 주식 동향에 혹시 서로 상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상관성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렇죠? 그렇듯이 그 상관성을 우리는 그게 둘이 비슷해. 뭐 싱크로율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누가 누구하고 뭐 이렇게 행동이 비슷해라고 하는 거 막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듯이 그걸 우리가 좀 엔지니어적으로 조금 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숫자로 말해주기를 아주 좋아해요. 걔네들이 비슷한 정도가 숫자 얼마만큼 비슷해 라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 뭐가 있냐면 코릴레이션 또 코베리언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그 매틀랩으로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이렇게 파란색 네모 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이게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한 거를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리고 몇 개 샘플이냐면 여기 20개 샘플들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이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네들의 점을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이를 두 가지를 감상을 해보세요.
이 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자, 잠깐만. 이걸 내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했냐면, 처음에 이거는 가우시안 랜덤 샘플 20개를 제너레이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샘플 제너레이션 한 것을 두 배 한 다음에 1을 뺐어요. 이렇게. Y는 2X-1. 그랬더니 요 그림을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아주 많죠. 상관관계가 많다는 거는 얘를 알면 얘가 무엇일 거라는 걸 내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금방 빨간 거, 파란 거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거 하나를 다시 제너레이션 해봤어요.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검정색. 그쵸? 요거는 조금 어때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잘 한번 보시면, 아, 그냥 변화가 아무렇게나 된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데 아까 요 전에는 뭐냐면은 얘가 내려가면 얘도 비슷하게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어? 뭐 그런 거가 있었어요. 변화의 추이가, 랜덤 베리어블의 추이가 비슷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 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 발생하면 얘는 그 다음에 발생할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대충 얘를 보고 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한번 봅시다. 검정원은 보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갔다가 막 올라가고. 그쵸? 올라가니까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고 둘이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기를, 아,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은 내가 이렇게 내려갈 때 얘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겠지 하고 딱 맞췄어요. 딱 그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봤어. 내가 조금 내려가니까 얘는 조금 올라가겠지? 그러면 둘이 비슷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얘는 또 팍 내려갔단 말이지. 전혀 상관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금방같이 이렇게 이 빨간 거를 기준으로 파란 것과 검정 거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여기 similarity라고 말을 했는데, 유사성을 이제 숫자, 아까 말했던 대로 숫자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쵸? 이제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는 거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X하고 Y의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즉, XY 곱한 거의 평균값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 값이 높으면은 뭐랄까? 저기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진짜 이거가 아까 아이고. 아까 내가 이걸 코릴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면 얘하고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코릴레이션 한 값이, 즉 얘네들을 둘을 곱해가지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곱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곱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곱하고 이렇게 서로 각각 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 평균을 취한 거, 그쵸? 그거하고 검정 거하고 빨간 거, 이렇게 검정 거와 빨간 거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취한 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한 거가 더 코릴레이션이 어떤 값으로 높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한번 진짜 그럴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둘이 코릴레이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검정 것처럼 유사성이 없어가지고 곱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진다라면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때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양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양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둘이 곱한 거가. 그 플러스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 한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둘이 곱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오는 수의 개수와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의 개수,
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둘이 다르면 유사성이 이렇게 전혀 있지 않다라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이런 게 다 더했다라고 하면 생각해봅시다. 에버리지를 취한다라고 해서 다 더하면은 그 값이 대충 0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경우에는 플러스일 때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이고 그런 유사성이 높은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묘하게 여기 하나는 1에 가까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가지고 취위는 비슷한데 1 마이너스 1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오실레이션 비슷하게 돼가지고 얘도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둘이 곱하면 또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운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거하고 했을 때 얘는 막 이렇게 변화가 위에서 크게 놀고 얘 하나는 밑에서 작게 놀고 상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큰 값이 다미넌트하게 돼가지고 이 값이 마치 큰 값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 시뮬래리티에서.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곱해가지고 평균을 취한 거에 있어서 문제가 요거가 코릴레이션을 전부 나타낼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갖고 평균을 하면은 대충 유사성이 있다라고 아까 그런 감각은 우리가 느꼈는데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금방같이 이렇게 평균을 낸 거에서 아니 이렇게 코릴레이션 한 거에서 그만큼 높아가고 낮아가는 그만큼의 어떤 익스펙티드 밸류에서 나오는 평균값을 어느 정도 레퍼런스로 한 그 점을 다 같이 0점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필요해서 여기 요만큼 평균값을 빼겠다라는 거죠. 둘이 곱한 각각의 평균값을 곱한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거가 바로 우리는 코베리언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저 평균값을 0점으로 낮춰 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디펜던트 스태티스티컬리 인디펜던트하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XY가 있는데 XY가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뭘 말을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인트 CDF가 각각의 CDF의 곱으로 나타내든지.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PDF가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내든지. 그쵸? 뭐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이용하면 인디펜던트한 경우에는 이 코릴레이션 한 expected value가 각각의 expected value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FX, F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을 하나는 X 곱하기 FX, DX 하나는 Y 곱하기 FY, DY 그렇게 세퍼레이트하게 나눌 수가 있어서 각각의 민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 그래서 인디펜던트 한 경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코비리언스가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온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코비리언스와 이 인디펜던트라는 어떤 우리가 그 개념적인 상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방 이 계산에서 인디펜던트 하면 코비리언스 하나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 XY가 있는데 걔네 둘이 코베리언스가 0이다 라는 거는 둘이 서로 인디펜던트 할까요? 항상?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어느 때 그러냐면 이 값이 00일 때 이 값이 0 또는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면 항상 코베리언스는 0이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값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텐데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
XY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이 소리는 뭐냐면 제로 민인데 변화량이 커요. 그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각 뭐 그 이 변화량이 크다라는 걸 랜덤 베리어블 X가 이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을 기준으로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러한 파란 거에 랜덤 베리어블 Y가 있다라고 합시다. 상관관계가 없게 그리려고 이제 한 건데. 그렇죠? 없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 전혀 인디펜던트한 코릴레이션이 없는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 Y가 있는데 얘네 줄이의 민값은 제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각각의 곱을 곱해서 평균을 취한 값은 아주 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아주 큰 경우 그래서 이 값은 아주 크고 이 값은 뭐 somehow 뭐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뭐 아닌 경우도 우리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까요? 저 요 값 자체가 코비레스 값 자체가 되게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검정 거하고 이 빨간 거하고 빨간 것도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상관관계가 없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 어숨을 합시다. 자꾸 줄이 계산을 해봤더니 얘도 상관관계가 어떤 값을 나와요. 제가 첫 번째 경우하고. 근데 하나는 100이 나오고 하나는 50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걸 했더니 뭐 2000이 나오고 어떤 걸 했더니 막 너무 큰 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되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밀레리티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갖는 거를 너무 값이 커버리니까 정도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것을 완전히 다 스케일 다운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딱 스케일링 다운을 하자. 그래서 1은 정말 다른 거. 아니 정말 똑같은 거. 완벽하게 똑같은 거. 마이너스 1은 완벽하게 똑같은데 그 방향만 다르게 똑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코릴레이션 1이 나올 텐데 코비레이션 값이 1이 나올 텐데 이런 거는 요거하고 아주 상관관계가 똑같아요. 왜냐면 유사성이 아니라 x를 알면 y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가 여기 y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면 y는 2x-1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2x-1이라면 반대로 가겠죠. 반대로 똑같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코릴레이션이 갖게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그 값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리언스 크기만큼 우리는 그걸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은 이 크기가 얼마만큼 그 얘하고 다르다라는 거가 이 베리언스 때문에 다르다는 부분을 싹 빼버리고 비슷한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가 이 크기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슷한 정도까지만 흐름이 비슷한지 안 한지만 그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베리언스 이 베리언스를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X와 Y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고 둘 다 가우시안이다. 하나는 민값이 3이고 베리언스가 4. Y라는 랜덤 베리어블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민값이 마이너스 1이고 베리언스가 2인 이러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문제는 Z는 X-Y, W는 2X 플러스 3Y
로 주어져 있다라면 주어져 있다라면 그렇죠? 주어져 있다라면 두 Z와 W의 코베리언스를 구해봐라 라는 거가 문제예요. 자, 코베리언스 식은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그쵸? 코베리언스를 구하려면 요거하고 각각의 평균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Z와 W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려면 Z의 평균값과 W의 평균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Z의 평균값은 얼마인지 한번 암산 한번 해봅시다. Z의 평균값은 얼마예요? 3 빼기 빼기 1, 4. W의 평균값은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가 뭐냐? EZ, EW가 우리가 구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가 뭐냐면 Z 곱하기 W의 평균값. 그쵸? Z 곱하기 W의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X-Y 곱하기 2X 플러스 3Y죠. 그죠? 그러면은 X, 2X 하니까 2X 제곱. 텀이 하나 나올 테고 XY 곱해지는 점 3XY 마이너스 2XY 그러니까 플러스 XY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곱하기 3Y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그쵸? 그렇게 세 개 텀이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X 제곱 텀 Expected value of X 제곱은 얼마일까요? Expected value of X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그마 제곱은 평균의 제곱 20에 의해서 EX 제곱은 시그마 제곱 더하기 요거에 요거를 더한 거가 되겠다 이거죠. 자, 시그마 제곱은 4. 그쵸? 그 다음에 민의 제곱이니까 9. 13. 이 expected value of y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1 해서 3.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x하고 y가 곱해지는 텀. 그래서 expected value of x, y가 필요하죠. 그쵸? expected value of x, y는 어떻게 구할까요? 둘이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각각의 민 값을 곱한 것 같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쭉쭉쭉 해서 covariance가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봐라. 그러면 2 나누기 이거의 루트 씌운 2 그 다음에 이거의 루트 씌어서 루트 2. 그쵸? 그래서 2 루트 2분의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루트 2분의 1 하니까, 아, 루트 2가 1점 뭐 4 정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0.7 정도. 그쵸? 0.7 정도의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텐데 0.7이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Z와 W를 보니까 둘이 상관관계 있죠. 그쵸?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아주 문제 내기 좋은 이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에 가서도 확률 시험을 볼 때도 이런 문제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랜덤 베리어블을 다른 걸로 왜냐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는데 각각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 w로 변형이 돼가지고 두 개의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요거의 조인트 PDF를 안다라면 ZW의 조인트 PDF는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싱글 랜덤 베리어블일 때 X, Y일 때 이거의 PDF라면 아웃풋의 PDF는 뭐겠느냐 이 트랜스포메이션 안다라면
그게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알고 이걸 조인트 PDF를 안다라면 아웃풋의 GW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PDF는 뭐가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두 개의 확률이 같아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 전과 트랜스포메이션 후에 확률이 같도록 원투원 매핑이 된다라면 확률이 같도록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나갔잖아요. 그렇죠? 아웃풋 랜덤 베리어블 y가 있다는 y가 어떠한 값보다 작은 확률 그거를 그 확률값은 변형되기 전인 x가 무엇보다 작은 확률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 그 관계를 찾아서 x와 y를 찾아나가서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면 x, y로 이루어져가지고 얘네들이 x가 무슨 스몰 x보다 작고 y가 스몰 y보다 작을 확률 그게 뭐예요? 조인트? CDF죠? 그렇죠? 즉 probability of x가 스몰 x보다 작고 y가 스몰 y보다 작고 요거를 우리는 조인트 CDF라고 했어요. 그쵸? 또는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확률, 확률이라고 말하는 이 구간. 예를 들어 여기서 probability, 이제 새로운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랜덤 베리어블 x가 뭐 x0에서 x1 사이에 있고, y0에서 y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y는 y0부터 y1까지 x는 x0부터 x1까지 그 다음에 조인트 PDF로 적분하면 됐잖아요. 그쵸? 여기 구하는 곳이겠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뭐가 됐든 확률을 구하면은 이렇게 ZW로 표시되는, FZW로 표시되는 이 확률값도 무엇인가의 관계에 의해서 똑같이 나오게끔 우리는 만들어서 ZW를 우리가 찾아내야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으로 결과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FZW는 FX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없어요? 어? 몰라요? 어. 자 여기 ZW를 봅시다. 그렇죠?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W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여요? Z와 Z 플러스 DZ만큼 DZ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때 요하고 또 랜덤 베리어블 W와 DW만큼 이렇게 간 거 요 정도 차지하는 즉 Z와 Z 플러스 DZ와 W와 W 플러스 DW 사이에 각각 Z와 W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즉 여기에서 Z와 C 플러스 DZ 그 다음에 W와 이렇게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해봐라 라는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렇죠? DZ는 아주 작은 증가량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ZW는 뭐예요? 지금 새롭게 트랜스폼드 대해서 나온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거. 그렇죠? 이거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고 싶냐면은 이 확률을 우리가 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라는 건 뭐냐면 ZW 딱 나온 랜덤 베리어블밖에 없고 아직 얘 PDF 조인트 PDF를 몰라요. 그렇죠? 조인트 PDF를 알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인트 PDF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아까 이 더블 인티그레이션에서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거를 얘를 통해서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얘 조인트 PDF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는
얘의 조인트 PDF를 모르는데 얘를 통해서 얘의 조인트 PDF를 알아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 나온 거에 대한 확률은 알아낸 걸로 구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금방 말한 대로 Z는 Z 플러스 DZ만큼 가고 W는 W 플러스 DW만큼. 그래서 요 확률인데 이 확률은 아까 말한 대로 Z 플러스 DZ, W, W 플러스 DW, 그 다음에 FVW, VW, DV, DW.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데, 이 Z라는 게 아주 작다라면 인티그레이션 대신에, 이 인티그레이션에 이 면적 자체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Area of 이가 속해 있는. 그쵸? 이런 것들이 점점 다 더해지면 그것들이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거의 면적이 R이라고 하는데, 이 R이라는 것은 XY의 면적을 통해서 이거의 조인트 PDF를 알기 때문에 얘 조인트 PDF에다가 이 면적을 서로 곱한 확률하고 얘하고 같도록 만들어줘야 됐다 이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이 Z와 Z 플러스 DZ, W와 D, W 플러스 DW를 변형되기 전의 값으로 우리가 다시 D 매핑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점들을 찍어갖고 그 점들을 네 개를 이어가지고 그 면적으로 면적 곱하기 얘 조인트 PDF를 곱한 확률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어프로치는. 그래서 해봤더니 얘로 이러한 그 면적이 나왔어요. L만큼의 면적이 이 L로 표시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rea of R, 여기는 area of L만큼 곱하기 XY의 조인트 PDF를 곱한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마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아마 전자기학을 배우면은 초창기에 그런 거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 cardinate 그러니까 XY 축을 그 구축으로 R하고 세타 축으로 우리가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걸 면적을 구하는데 DX, DY, DZ까지 했나? DX, DY까지만 합시다. 그 2D멘션만. 왜냐면 우리가 2D멘션을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DX, DY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거를 이 폴라 형태로 바꿔가지고, 즉, R과 세타가 있는 걸로 변형을 시켰을 때에 이 DX, DY로 표시되는 인티그레이션이 여기는 뭘로 표시가 돼요? DX, DY 그 부분이. R, DR, D세타. 그렇게 되죠. 그쵸? 즉, 우리가 코디네이션을 우리가 바꿨을 때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DX, DY의 면적, DX 곱하기 DY 그 변화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적이 DZ 곱하기 DW예요. 그쵸? DZ, DW인데 이거는 somehow 얘네들 때문에 축이 달리 변형이 됐어요. 축이, 그러니까 역으로 변형된 거죠. 그만큼 됐을 때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이게 폴라라면은, 폴라 형태라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폴라라면, 그래서 폴라 형태의 그 좌표축이 이렇게 칼티시안의 좌표축으로 변했을 때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갔을 때는 R, DR, D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R, 세타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 X축, Y축이 랜덤 배리어블이 될, 그 축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됐었을 적에, 이 변화된 이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DX, DY는 R, DR, D세타로 폴라 형태로는 바뀌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금방같이 폴라 형태는 여러분들이 많이 대학교 그 전자기학 하면서 접했기 때문에 R, DR, D세타 거의 암기가 되어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그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축이 arbitrary하게 만약에 변형되어 있다.
알비추럴이라는 거는 RDRD 세타가 어떤 특정한 이런 함수를 통해서 변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즉 z는 ex 플러스 3y, 얘는 뭐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y, 그렇게 알비추럴하게 확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이 뭐 어떠한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여기에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바라보고 여기를 뭐 저기 뭔가를 면적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를 여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다시 좌표축을 세우는 거죠. 위에서 저기 이 천장 끝에서 천장 가운데서 이렇게 봤을 때 면적을 구했을 때는 여기서 바라봤을 때 나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달라질 거야. 저기에서 봤을 때하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면적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고 저기에서 사용하려면 뭐가 변형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딱 통과 뭔가 하나 통과만 하면은 그 통과하는 그 포인트만 딱 알아가지고 그 팩터만큼만 구해준다라는 구해줘가지고 그것만큼 어떠한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내가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면 스케일링이라고 말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커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요. K-E-R-N-E-L 커넬. 마치 내가 이쪽 문에서 이쪽 문으로 가면 이 통과 문을 통과 이 어떤 통로 같은 데를 통과만 해가지고 가면은 얘네들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커넬. 커넬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런 커넬이 내가 여기에서 이 사이에도 존재해가지고 얘 면적은 얘 면적이라는 건 dwdz는 그 커넬을 통해서 이만큼으로 어떻게 변형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학적으로 구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내가 그 설명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저기 보조 자료로 내가 올려줄게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수학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dz만큼 dw만큼 해갖고 요 면적 gw로 표현되는 요 그 에어리아를 구하는 거죠. 이 에어리아를 xy의 에어리아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면적은 여기 gw의 이 면적 곱한 거, 왜냐면 dz, dw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면적을 안 하고 우리가 썸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만큼의 dw를 생각한다면 그 면적은 xy의 이 면적과 같은데 이 면적 간의 관계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처럼 이 변형된 면적은 이러한 팩터 매트릭스인데 이러한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예요. 디터미넌트에다가 dz, dw만큼 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뭐가? 이 매트릭스가 뭐냐? 매트릭스는 보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z가 변할 때 phi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phi라고 쓰니까 좀 네, 잘못 썼네. xy라고 써야지 맞는데 여기는 zw를 많이 썼는데 phi 대신에 phi는 x, 푸사인은 y로 씁시다. 그래야지 앞에하고 노테이션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 z가 변할 때 x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또 w가 변할 때 x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 다음에 v가 람다 v, 저기 파셜 데리베티브 v만큼 변했을 때, 그렇죠? 요만큼 델타 v만큼 변했을 때 이 y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또 w가 이렇게 변했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즉 여기에서 z가 변한 만큼 그 여기서 x는 얼마만큼 변했는지, 여기 그 y 여기서 w가 변한 만큼 여기서 y는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거의 면적이 같도록 해주는 그 요 부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그 내가 썸머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거가 관심이 없어도 문제는 없어요. 사람마다 관심도가 달라서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자코비안이다라고 말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이러한 관계가 있고 ZW의 PDF는 XY의 PDF에다가 자코비안만큼 곱한 거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ZW를 정확하게 XY의 PDF로부터, 조인트 PDF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XY이기 때문에 XY의 함수고, 여기는 VW이기 때문에 VW의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XY를 각각 VW로 나타내서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 관계는 여기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의 역함수를 취해서 X는 VW의 함수로 나타내고, 여기를 통해서 y는 vw의 함수로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 보면 vw의 함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응? 이게 변수가 좀 앞페이지에 그냥 변수가 좀 잘못됐죠. v가 c고 네. 정도 여기 수정을 할게요. 자, 봅시다. XY의 조인트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각각의 그 PDF를 곱한 거가 됐기 때문에 XY는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조인트 PDF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V하고 세타는 XY로부터 이러한 함수 관계로 변형이 되어 있을 때 V 세타의, 그러니까 V는 뭐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루트치한 거. 그러니까 XY의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타는 뭐냐면은 XY의 서로의 각, XY가 이루어지는 각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 XY. 그러면 이걸 통해서 X는 V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X는 V 세타로 나타내면 V 코사인 세타, Y는 V 사, 아니 저기 Y는 V 사인 세타인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보면은 V 이거를 저기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여기다 쓰고 또 요 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써보면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가 일종의 커넬이라고 아까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만큼 바뀌는데, 디터미넌트를 구해봤더니,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v제곱. 그래서 v분의 1이 나와서, 이거가 자코비안이 돼서, 될 수가 있고, v세타, 이 관계에서 x는 v코사인 세타, y는 v사인 세타. 그래서 fv세타의, 그 v세타의 조인트 pdf는, XY의 조인트 PDF에다가 각각 XY에다가 V 세타의 함수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코비안, 아까 V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V분의 1인데, V, 자코비안의 역, 그, 해보면은, 아까 여기에, 여기가 자코비안 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자코비안이라고 썼네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V세타의 조인트 PDF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세타의 각각의 PDF를 또 여기서 또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널 덴서티를 이용해서.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V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0에서 무한대까지 존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의 그 PDF는 조인트 PDF를 V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널 덴서티가 나오고, V도 역시 마지널 덴서티를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자. 마지막으로 랜덤 베리어블에서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Y가 있는데 둘이 서로 저기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럴 때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데리베이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데리베이션 하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데리베이션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 데리베이션 하려면은 또 리니어 엘지브라에 나오는 매트릭스 있죠. 매트릭스를 막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그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x, y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고 얘를 막 이렇게 또다시 표현해 갖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게 조금 그 수학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그렇고 결과만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파이 시그마 x 시그마 y 원래 룰이 코릴레이션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0이 돼가지고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 그렇죠? 근데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1 마이너스 룰 스퀘어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ed, 엑스포넨셜 코릴레이션이 없다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롤은 0이 돼서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요 팩터들이 생겨요. 시그마 x, 여기 시그마 x 제곱, 시그마 y 제곱에 있는데 아 여기도 빠졌네. 여기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인데 많은 타이포들에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분모가 여기에 시그마 x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 자, 컨디셔널 CDF, PDF라는 것도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설명하고 그럴게요. 일단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념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샘플 펑션들의 앙상블이다. 앙상블 뜻은 뭐냐면은 앙상블이 마치 오케스트라면 여러 곡이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앙상블 가능한 모든 샘플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걔네들의 그 모아놓은 것 전체를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이즈 소스가 있는데 1, 2 해갖고 N개가 있어요. 그렇죠? 노이즈 소스를 N이라고 놔둔 거를 예제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이 N개가 어떻게 N개냐면은 내가 전화를 쓰는데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내가 그 노이즈의 양을 측정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첫날 나온 노이즈 소스를 첫날 나온 그 노이즈 샘플을 봤더니 이렇게 노이즈가 나왔어요. 그렇죠? 둘째 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N번째 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N이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전화기에 12시부터 1시에 나오는 노이즈 그 자체가 나는 전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어떤 특정한 날 하루를 봐가지고 그날의 노이즈의 경향을 1시간 동안 내가 반다라면은 전체 내가 보고자 하는 노이즈의 하나의 샘플이다 이거죠. 그거는 그 달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샘플 펑션 그 전체를 다 말을 한다라면 노이즈 이게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할 거고 그날 그 노이즈를 내가 전체 보려고 하는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특정한 그거 하나 특정한 날에 그 시간적으로 변이된 그거를 보는 거를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테이션을 한번 봅시다. 그럼 노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노이즈를 그날의 시간의 함수로 볼 수가 있죠.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12시부터 12시를 0이라고 놓고 1시를 60이라고 나와서 분단위로 그렇죠? 그래서 t는 그날의 그 시간 함수예요. 오늘과 내일은 차이가 없어요.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시간은 안 늘 거예요. 내가 디파인을 하기를 t가 있고 이 w는 뭐냐면은
W가 바로 오늘 했느냐 내일 했느냐 그거에 대한 샘플 펑션에 대한 인덱스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에 오늘의 시간 변화율 T에다가 오늘 했으니까 W1, 인덱스 1을 넣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 한 거는 여기 2.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하는 이 타임이라는 것은 샘플 펑션에서 그날 변이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 T를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이 TWN이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TWK 하면 여기 K라고 놨으면 K번째 샘플 펑션이라고 말을 할 거고 이걸 전체를 같이 TW, 아비추로 양 이렇게 써놓는다면 제너럴 쓴다면 샘플 펑션에 앙상블 해서 이 전체를 다는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가 뭐냐 라고 그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뭐다라고 그 답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라는 정의를 그렇게 말하는 것 플러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완벽해지는데 랜덤 프로세스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했던 확률적인 그 레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그 랜덤 베리어블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그것을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정의한다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금방 말한 대로 이거를 우리는 시간 단위로 12시부터 1시까지 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게 궁금해요. 매일매일 N번째 날까지 쟀는데 12시 10분이었을 때 랜덤 밸류 값, 그날의 랜덤 밸류 값 N번째까지 N번째 날까지 오늘의 12시 10분이었을 때 그 값, 내일의 12시 10분이었을 때 값, 모레의 12시 10분일 때 값, 그렇게 해서 쭉쭉쭉 그 값만 본다라면 T0일 때 값을 쭉 여기다 적어놔요. NT0일 때 그때 여기 W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1이었을 때 또 예를 들어 12시 30분이었을 때 그 값들 여기 값들 그 다음 뭐 이렇게 해갖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었을 때 나오는 이 값들을 T0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해요.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프로세스 안에서 해서 그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 랜덤 프로세스 안에서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특정한 시간에 그때 되는 밸류들의 값들 걔네들을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T0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과 T1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은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렇죠? 자 봅시다. 랜덤 프로세스는 function of time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ensemble of sample function. 근데 sample function은 time의 함수란 말이죠. 그리고 ensemble of sample function이다 라는 거죠. 노테이션을 한번 봅시다. 노테이션은 랜덤 프로세스 n of t를 쓸 거예요. 앞으로 이 w라는 걸 생략하고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거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sample function들의 ensemble를 모아하는 거다라고 해서 n of t라고 쓸 거예요. 알겠죠? 그냥 단순화를 위해서. 두 번째, 그 일반적으로 여기는 노이즈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N자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앞으로 캐피탈 레러를 이렇게 쓸 거예요. X of T처럼 랜덤 프로세스를. 그렇죠? 그 전에는 랜덤 베리어블 때는 어떻게 썼어요? 그냥 X만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럼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쓸 거냐? 라면 T0일 때 그 랜덤 프로세스 값 XT0 그거를 여기 간단하게 X0라고 쓸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XT0라는 거 뭐냐면은 T0일 때 모든 랜덤 베리어블 값 여기 K가 있죠. 모든 이 그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 걔네들이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림에서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의 샘플 펑션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에서 본 모든 값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랜덤?
variable.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때 내가 그림이 또 있던가? 자, 이때를 x0라고 랜덤 배리어블 x0 또는 x 가로 열고 t0. 걔는 랜덤 배리어블이에요. 스페시픽 타임에서. 그렇죠? 얘는 x1이라고 쓰고 xt1이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들이 다 랜덤 배리어블 x0에 포함되는 값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요 값들이 있는데 요 값들만 가지고 측정한 시간에 있는 것들을 다 봐가지고 걔네들의 분포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얘 density 펑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또 얘는 x1이라고 말했는데 얘 density 펑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얘 PDF와 얘 PDF를 각각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얘 PDF와 얘 PDF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상관없이 PDF가 어떤 점에서 했을 때 같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PDF가 다를 수가 있고 또는 한 단계 더 낮춰서 해봅시다. 얘의 평균값하고 얘의 평균값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이 평균값을 쟀더니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치 여기서 보니까 대충 0 같아요. 여기서도 봤더니 0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평균값을 쟀더니 12시에 쟀을 때 평균값과 12시 30분에 쟀을 때 평균값, 그 12시 30분에 쟀을 때 오늘 하루만 재서는 안 되는데 내일도 12시 30분, 모레도 12시 계속 그렇게 해갖고 재야 되는 거죠. 갖고 걔네들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 평균값이 서로 다르다라면 이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값은 평균값을 제너럴하게 표시하려고 한다면 그 평균값은 타임이라는 펑션, 타임이라는 파라미터가 이 평균값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타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값은 얼마로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값이 정해져 있다. 밸류 하나를 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면 12시일 때는 이 값, 12시 1분일 때는 얼마, 그리고 12시 59분일 때는 얼마, 1시일 때는 얼마, 그것을 타임의 함수에 따라서 딱 나타낸다라면, 그렇죠? 그것 또한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이 된단 말이에요.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지만 펑션 오브 타임이 되는 거죠. 타임의 디터미니스틱 펑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똑같다라는 것은 그냥 스케일러 밸류 하나로 딱 주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다르게 된다는 것은 디터미니스틱이지만 펑션 오브 타임이 되는 거고, 그렇죠? 평균값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고려를 할 건데, 또한 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T0와 T1, 이때 랜덤 배리어블 값 X0, 이 X1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X0와 X1이 시간이 T1-T0만큼 이 구간을 타우라고 합시다. 타우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얼마만큼 비슷할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랜덤 프로세스에서 T0와 T1일 때의 상관관계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코릴레이션을 구한다라면은 X0, X1, F, X0, X1의 조인트 PDF 해서 더블 인티그레이션 해서 구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T0, T1일 때를 타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넓혀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 T2라고 합시다. T2일 때 빨간 선을 그었더니 여기는 2타워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2타워만큼 떨어졌을 때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가 타워라고 했는데 또 이만큼 타워를 떨어뜨려 갖고 여기 X3가 생겼는데 이 X1과 여기 생기는 X2 간의 코릴레이션, 똑같이 타워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의 코릴레이션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코릴레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타워가 떨어져 있는 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타워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코릴레이션이 얼마만큼 나왔다라면 내가 어디서 시작하든 타워만큼 떨어져 있는 곳 간의 코릴레이션을 재보면 항상 둘이 똑같더라. 예를 들어 아까 12시부터 1시까지 그 뭘 잰다고 그랬죠? 노이즈를 쟀는데 12시와 12시 10분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요. 응? 노이즈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나서 12시 40분과 12시 50분 간의 사이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요. 그때 노이즈 샘플들 간에. 그쵸? 그때는 항상 같아. 하지만 12시 10분에서 12시 20분까지의 상관관계와 12시 30분과 12시 40분 간의 상관관계는 서로 같은데 12시 30분과 12시 31분, 즉 1분 정도 더 인터벌을 늘린 거죠. 41분, 11분 했더니 좀 달라져요. 즉 타임 디퍼런스, 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만의 함수가 된다라면, 즉 타우만의 함수가 된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민값은 어디서 재든 똑같다라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말을 해요. 스테이셔너리 하다. 그거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말을 한다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그래요. 그거의 반대말로 스트릭틀리 센스 스테이셔너리도 있어요. 스트릭틀리 센스 스테이셔너리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구한 랜덤 배리어블의 PDF를 구했더니 모두가 PDF가 같아요. PDF가 같다라는 거는 모든 스태티스틱스를 우리가 다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스트릭틀리 센스 스테이셔너리인데 그것보다 좀 완화한 루즈하게 정의를 한 거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서로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이 시간 차에만 관계가 있지 어디서 시작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똑같더라.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끝난 거가 아니라 잘못 누른 건데 자 봅시다. 자, 민과 익스펙테이션은 즉 민델류 또는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디터미니스트 펑션이다. 타임의 함수로 디터미니스트 펑션이다. 만약에 타임에 따라 모두 같다라면은 하나의 그냥 값으로 나오겠죠. mx로. 그렇죠? 그래서 그 each time t0일 때마다 그 구한 값들 평균 값으로 구한 값이 될 거고 mxt는 expected value of random process x sub t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0일 때 평균 값은 여기에 이렇게 integration 그것에 저기 pdf t0일 때 pdf를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다가 weight x만큼 줘서 integration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t0일 때 random variable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example 한번 볼게요. 랜덤 프로세스가 a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가 있는데 타임 함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타가 랜덤 배려블이에요. 세타는 0에서 2파이 중에서 하나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있기 때문에 pdf는 2파이분의 1, 0과 2파이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재가지고 봤더니 마이너스 1초부터 2초까지 쟀어요. 마이너스 1초는 레퍼런스 타임을 어디냐 두냐에 따라 달라 뭐 했으니까 12시부터인데 나 12시부터 항상 레퍼런스 뒀는데 11시 59분 뭐 58초부터 잰 거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쟀더니 그날은 봤더니 세타가 뭐가 나왔냐면 0도였어요. 몇 초 동안 쟀냐면 여기 앞으로 2초까지 그러니까 총 4초만큼만 다음날 또 쟀어요. 다음날 또 59분 58초에서 12시 2초까지 쟀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왜냐면 0과 2파이 중에서 한 값씩 매일매일 나올 거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날 쟀더니 4분의 3파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한 축을 봤더니 t는 마이너스 1초일 때를 봤더니 그때는 x-1이 될 테고
0일 때 봤더니 x0가 될 거고 일주일 때 보면 x1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세타의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아니면 이 x값 이 x값이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날은 다른 값이죠. 또 여기는 다른 값 요 값들이 요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0일 때 이 값 1 여기는 1보다 조금 작은 값 여기는 어떤 값 그렇죠? 요것들이 x0로 표시되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평균은 각각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계산해보자라는 거죠. 그거가 시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면 똑같으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t0일 때 x0란 말이에요. 이때 그 평균값을 구해보면 자, x0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여기 x0 x0는 a 코사인 2파 f0 플러스 세타예요. 그렇죠? 여기가 잘못된 거가 t0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t0가 스페시픽한 t0가 그러면 이거를 적분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그렇죠? 이 0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딱 그 적분을 했어요.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왜 세타에 대한 적분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의 정의에 의해서 평균의 정의는 아까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수긍을 했던 요 식에 의해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 x of t의 랜덤 베리어블 세타밖에 없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써서 여기 0이 나온다라는 걸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t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0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t1일 때와 t2일 때의 서로 상관관계, correlation을 우리는 autocorrelation function of the random process라고 말을 해요. 정의가 autocorrelation function을 구해봐라 random process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해야 돼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t1과 t2일 때 랜덤 베리어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두 개를 곱해서 상관관계를 구해라 라는 거죠. 코릴레이션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트 펑션이 돼요. 아까 예제를 보면 a 코사인 2파 f0 t 플러스 세타 똑같은 예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토코릴레이션 구해보면 a 코사인 2파 f0 t1일 때 t2일 때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하니까 2분의 1 코사인 서로 더한 거 그 다음에 서로 뺀 거가 나와요. 두 개의 텀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것만 남고 뒤에 거는 아까 구한 바와 같이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봤더니 여기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을 써도 그대로 expectation 없이 그 안 것만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t1-t2 이 차이를 타오라고 논다라면은 차이의 함수로만 나온다 이거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럴 경우를 우리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널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널 프로세스는 민값이 타임의 인디펜던트에서 타임 값으로 안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서로 간의 랜덤 베리어블의 상관관계가 둘 간의 타임 디퍼런스의 관계가 돼 있지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우리는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재든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재든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와이드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를 와이드스 스테이셔널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아까 말한 대로 민 밸류가 타임 펑션인데 이렇게 와이드 센스 스테이션 프로세스면 mx로 타임 펑션을 타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도 t1 t2였는데 t1 t2 즉 두 개의 타임 디퍼런스 타우로만 나타내는 함수로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다를 거의 모든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해갖고 대학원까지도 거의 우리가 다룰 랜덤 프로세스는 99.9%가 다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널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그샘플을 보면 아까 세타가 똑같은데 세타가 파이 분의 1,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를 한번 구해보면
아까 0과 2파이 사이일 때는 서로 오토코렐레이션이 타우의 함수로만 나왔어요. 근데 이 경우를 구해보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지 보기 위해서 구해보면 mean value도 t의 함수로 나와가지고 타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아닌 거죠. 논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되겠다는 거죠. 자, 이거 멀티플 랜덤 프로세스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